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서구 비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만평역까지 500m 거리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은 서대구로 대로변에서 두 번째 위치한 건물로 접근성이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대로변에서 30m 거리로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2016년 10월에 사용 승인 난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를 많이 넣지 않을 때인데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기에도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내 집 앞 도로가 10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오늘 건물은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이라 건폐율이 높아서 건물 연면적이 타 건물보다 크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오늘 건물 대지 면적에 비해서 매매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오늘 건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분이 5년 전에 건물을 내놓으셨다가 세금 문제로 걷어들였다가 최근 다시 내놓으셨는데 5년 전 가격 그대로 내놓으셨습니다. 인근으로 오늘 건물과 같이 상업지역에 속해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물들 매매 금액이 기본 20억씩 하는데 오늘 건물 정말 시세 이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매매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서둘러서 구경하러 오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 오늘 건물은 1, 2, 3룸으로 가구 구성이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에도 좋은 건물입니다. 이상 장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8대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3가구와 2룸 1가구, 3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원룸 1가구, 2룸 1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시죠. 자, 오늘 소개할 건물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서대구로 왕복 8차선이죠. 8차선 도로를 접해 있고요.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흰색 건물, 높은 건물이 하나 보이실 텐데 바로 뒤쪽이 북부정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31일 약 두 달 전이죠. 두 달 전에 서대구 KTX 역사가 새로 개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KTX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반대쪽으로 북쪽으로 약 500m 정도 가시면 만평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평역은 현재 대구지상철 3호선이죠. 3호선이 지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4호선 더블 역세권이 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호재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동쪽이죠. 동쪽으로 바로 앞에 보시면 상가 건물이 신한은행 건물이 하나 있고요. 신한은행 건물 바로 뒤편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에서 발자국으로 약 40발자국 정도 이동하시면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도 굉장히 지금 현재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요. 자, 제가 지금 들어가는 골목길은 10m 골목길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관계로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건물 현장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에 속해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건물 연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을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 가운데까지 보시면은 전체 대리석을 시공을 했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제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너의 효과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 양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까지 대리석을 시공해 뒀고요. 바로 뒤편에는 보시는 것처럼 칼라스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소음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건물 정면 쪽에 제가 왔습니다. 자, 정면 쪽에 보시면은 정면 쪽이라도 하강암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4층 부분에 보시면 직급 판넬로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아스콘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라고도 하죠. 아스콘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크랙도 하나 없고요. 2016년에 사용 승인 난 건물인데 보신 것처럼 주차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랙이 전혀 없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차장 청구 쪽으로 보시면은 SMC 불연제 소재로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제가 또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들어가는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 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두 핏지를 합필해서 지었는 건물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뒷집이죠. 이 집을 신축하기 전에 뒷집이 있었습니다. 뒷집 들어오는 이제 골목길까지 오늘 건물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도 주차 두 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도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D
뒤쪽으로 보시면 주차 스토프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다시 이동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 10m를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 상권도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마트도 바로 앞에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또 마트 그리고 식당들 이렇게 즐비해 있기 때문에 상권도 굉장히 우수한 곳에 오는 건물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하고 도로 쪽에 가운데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골목길 내거리죠. 내거리 안쪽에 제가 또 이동을 해보면요. 여기에서 약 좌측으로 약 70m 정도 가시면은 바로 앞에 정면에 이제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 건물도 제가 약 7, 8년 전에 매매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 집 역시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 평수는 50평이 채 안 되는데 저 건물도 지금까지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공실 한번 넘었던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건물도 공실이 지금 현재 5년 동안 뭐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건물은 위치가 저 집보다 더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실은 전혀 걱정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차선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내 집까지 30초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 8대와 근린생활시설 항호실이 들어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 현관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관문 안쪽에도 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문을 이용해도 되고요. 바깥문을 이용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3룸형으로 되어 있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안에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도 문이 있고요. 안쪽에도 배기로 이렇게 현관문이 있기 때문에 양쪽 문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위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CCTV 모니터가 꺼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한데 주인분은 지금 캡스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캡스로 CCTV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도에는 꺼 놓았습니다. 요거는 다시 살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또 들어가 보시면은 왼쪽으로 보시면 계단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단실 밑으로 굉장히 넓은 창고가 마련이 되어 있고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 오는 건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층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는 오티스 제품, 8인승 제품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거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맨못에 가다듬고 나갈 수 있도록 양쪽으로 거울까지 구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층에 올라왔습니다. 자, 4층에 올라오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501호 주인 세대가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캡스에서 지금 현재 CCTV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캡스 확인이 되고요.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502호 원룸 그리고 503호 투룸 전체 4층은 세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상 올라가는 문에 보시면은 주인분께서 별도로 이렇게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문을 하나 더 달아 놓으셨어요. 옥상은 주인 세대 전용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옥상 문이 열려져 있네요. 열려져 있는 관계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주인분, 현재 주인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을 이렇게 별도로 또 짜 놓으셨어요. 여기에 필요 없는 짐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고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옥상 보시면 옥상 바닥에는 우레탄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옥상 바닥보다 조금 더 높은 요 공간이 거실 청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청고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정자를 굉장히 큰 정자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에 가족분들과 삼겹살 파티라든지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주인 세대 주인분이 직접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보시는 것처럼 대파라든지 상추, 깻잎, 여러 야채를 잘 가꾸어서 드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는 건물 계단실 위쪽으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 에어컨 아무리 많이 틀어도 한 달에 전기세 약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주인 세대 주인분은 또 이렇게 애기들 위해서 그네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네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설치를 해 놓으셨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옥상에도 수전이 뽑혀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야채 가꾸는데 지금 현재 물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옥상 청소하기도 굉장히 용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북쪽이죠. 앞서 1층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만평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만평역사가 바로 보입니다. 지상철 역사가 보이는데 화면으로 보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크레인이 한 대 서 있는데 크레인 바로 뒤편이 동그랗게 생긴 건물이 만평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변으로 보시면은 주변으로도 현재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서대구 KTX 역사가 3월 31일 개통을 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혜 지역에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 지가 상승은 분명할 것 같고요. 오늘 건물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정말 시세 이하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주변에 거래되었던 땅값들이 평당 1200, 1300에 거래가 되었고요. 자, 오늘 건물은 10m 메인도로를 이제 또 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10m, 그리고 상업지역 10m이면서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이 매매금액이 15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으로 매매금액이 비슷한 평수대가 20억대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시세 이하 급매물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땅값만 따지더라도 평당 1500으로 계산을 했을 때 88.5평입니다. 오늘 건물 구단위로 88.5평에 곱하기 1500을 계산해 보신다면 땅값보다 조금 더 가격을 올려서 지금 현재 내놨기 때문에 시세 이하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서 정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그리고 주인 세대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영상 찍는 내내 제가 지금 타일 부분을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타일 깨짐 현상이 전혀 없고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 그리고 3룸 1가구, 전체 5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넓이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다시 이쪽에서 한쪽 벽면 쪽에서 이제 복도를 비춰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복도 길이가 굉장히 길고 넓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서로 몸 부딪힐 이유 전혀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상업지역이면서 방화지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밖에 샤시는 까만색 샤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방화 샤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유리도 방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6년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타일 깨진 현상이 전혀 없고요. 바닥도 보시면은 갈색 톤의 타일 600 타일을 사용해서 바닥도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 역시 마찬가지로 3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 그리고 3룸 1가구, 전체 5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은 손볼 게 전혀 없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입하고 나서 더 이상 들어갈 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요. 1층 쪽에 보시면은 또 주인분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다 하는 게 주차 해놓표까지 이제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A4 용지에 보신 것처럼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살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1가구, 원룸 7가구, 투룸 3가구, 3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92.7제곱미터, 구단위로 88.5평, 건물 연면적 584.78제곱미터, 구단위로 176.8평, 사용승인 2016년 10월 2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5억 2천, 용자 6억
1억 5천, 보증금 4억 3천, 인수금액 주인세대 거주시 4억 4천, 월수입 364만원에 은행이자 217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4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는 건물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4억 4천에 거주까지 가능하고요. 거주하면서 이자 공제하고 14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는 건물 주인세대 거주했을 때 4억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세대 전세를 낳았을 경우에는 2억 초반으로도 인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구경 오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는 건물 시세 이하 급매물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작년 기준 8m 도로를 물고 있는 땅들이 작년 기준에 평당 1,1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는 건물은 1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땅값이 조금 더 비싸겠죠.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세들이 1,300에서 1,500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300에서 1,500만원 거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300으로 계산을 해봐도 지금 현재 건물은 시세 이하 급매물이 확실합니다. 1,300 곱하기 88.5평, 그러면 땅값만 11억 5천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사비용, 2016년 10월 달쯤에는 공사비용이 400만원 조금 안 들어갔었어요. 400만원 곱하기 176.8평 하면은 오늘 건물이 약 18억 5천 정도는 나와야지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근데 5년 전 가격 그대로 주인분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 건물은 아마 매매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나오셔서 구경해 보시고 매입을 서둘러서 이제 한번 해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물건입니다. 자, 오늘은 만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호재가 아주 많은 상가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